반갑습니다. 네, 라운지랩의 황성재입니다. 네. 네, 오늘 그뭐 보잘것없는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그동안 뭐 가져왔던 그런 시각들, 그런 시선들에 대해서 좀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발명가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명가라고 한다면은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이것들을 통해서 새로움의 가치를 주는 사람이고요. 근데 비즈니스랑 좀 다른 것 같아요. 비즈니스라고 하면 지속 가능해야 하고 이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돼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태스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사이에서 뭔가를 계속 고민하고 계속 시도를 하는 네,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꼈던 그런 앙트십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창업가고요.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을 만들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퓨처플레이를 이제 5년 전에 이제 공동 창업을 했고 이제 5년이 끝나고 이제 나와서 새로운 창업들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플런티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어서 또 삼성전자에 인수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라운지 랩이라고 해서 로봇 카페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공간에 접목시키고 그래서 그 공간의 가치를 증강시키는 네, 그런 일들을 하는 라운지 랩을 창업을 해서 계속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발명가이자 창업가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명가면 널뭘 발명했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다양한 것들을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는 이런 다양한 기기들에 들어가는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들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한 7년 정도 된 영상인데요. 아마 좀 올드할 수도 있습니다만 재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입력 방식이고요. 한글을 이제 효율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이었고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를 해가서 현재 키보드에 이제 적용이 된것 중에 하나고요. 뭐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악기를 구현하는 것도 있고 전혀 시장성을 상관하지 않고 마구 그냥 새로움의 가치만을 집중을 해서 발명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오던 그런 학자이자 발명가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타임라인 반대, 타임라인 바가 이렇게 곡선형으로 휘어지는 것도 이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이제 의미가 특허적으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2009년도에 이제 인수를 해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기는 터치가 안 되는데 막 터치가 되기도 하고 휴대폰을 꽉 쥐면 사진이 찍히는 이런 기술도 있고요. 방금 나왔던 그 미녀분이 지금은 제 와이프가 된, 지금은 제 안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여자친구였고요. 만약에 이제 결혼을 안 했으면 못 썼는데 다행히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2012년도에 만들었던 영상이 벌써 한 8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여기 보이는 이분이 이제 제 와이프입니다. 알바비를 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제 모델을 제 주변의 사람으로 만들었고요. 당시 이제 발명했던 게이 케이스예요. 근데 이제 휴대폰 안에는 마그네토미터 센서라고 해서 지자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기 센서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자석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센서의 어떤 가치를 이제 증강시키는 그런 시도를 해봤는데요. 아주 간단한 AI가 들어갑니다. 패턴 레코그니션 기술이 들어가서 자력의 어떤 위치에 따른 그 형태를 이제 공간에다가 이제 매핑을 시키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표정을 바꾸는. 그래서 뭔가 정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도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액세서리를 한번 만들어 봤었었고요. 촬영도 제가 하고 지금의 와이프가 이제 이 데모를 만들게 됐고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제가 그렸어요. PPT 가지고.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그런 기회가 왔었는데, 그 기회가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예전에는 좀 자랑스러운 사진이었는데, 네, 뭐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에 이제 뭔가 데모를 하는 일들이 있었고, 이때 이제 이거에 대한 구매가 청와대에서 온 거예요. 외국 손님들이 왔는데 한천개 피스 정도 살수 있냐. 근데 저는 이제 발명가다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냥 뭔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이 새로운 게 뭔가 돈이 될 수 있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한테 굉장히 고마우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전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일단은 이제 자와 우를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노코멘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발명들을 하는 저는 사람이었고, 뭐 학생인데 이런 발명들을 만들고 또 기술 이전이 되다 보니까 좀 언론의 주목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 이전이 됐다, 젊은 친구가 뭐 돈을 벌었다, 뭐 차를 샀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다양한 미디어에 나오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감사한 일이었는데 재밌는 건 이제 모든 뉴스에 여기는 한글 입력 방식, 여기는 자석 펜, 여기는 핸들, 여기는 한글 입력 방식은 웨어러블 기술이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얼굴이 안 나옵니다. 다 이제 디바이스다 보니까 제 손가락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제 얼굴이 안 나오고 인터뷰를 안 해주니까 제가 직접 이제 사진을 이제 이 소프트웨어에 넣어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TV에 나오게 됐던 네, 그런 일들이 있었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모델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밥 먹고 있는데 이제 버스가 지나가는데 제 얼굴이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이게 턱을 굉장히 깎아놨던 예, 그래서 제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깎았던 예, 지금 막 비교를 하고 계시는데 예, 그랬던 재미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창시절을 보냈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런 특허들을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신용화에 대한 시도였어요. 근데 막상 이런 다양한 시도들이 실제 제품이 되고 시장에서 판매가 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의 특허를 이전을 했는데 뭐 그중에서 한 4개 정도의 기술만 실제 제품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이유도 있고 혹은 제가 이제 시장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순히 발명만 하는 그런 시도의 문제점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발명 외에 이제 스타트업을 만드는 그런 법인이라는 도구를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창업을 선택한 네, 그런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만들었던 게 플런티라는 회사였고 이 회사는 이제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클릭 한번 해주실래요? 이 회사는 이제 자연어 처리여서 뭐 모바일이나 작은 이런 디바이스에서 메시지가 왔을 때 키보드를 통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객관화를 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밥 먹었어? 라고 이렇게 질문이 오면 밥 먹고 있어. 아니 안 먹었는데 배불러 죽겠어. 말기 시키지 마. 꺼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객관화를 시켜주고 사용자는 그냥 그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게 되면 되는 그냥 쉬운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방법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였고요. 다행히도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설립 한 2년 6개월 만에 삼성전자에 인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타트업으로는 처음 인수가 됐고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현재에도 삼성전자에서 이제 빅스비 팀에 소속이 돼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사례가 됐었고요. 그리고 피움랩스라고 이제 IoT 기기인데요. 이 회사는
이 디바이스와 관련된 그런 시도를 한 회사인데요. 이제 스마트 디퓨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퓨저 하나에 여러 가지 앰플이 들어가서 아침에는 좀 스파이시한 향을 만들어주고 점심에는 이제 좀 이 점심에 나른함을 깨울 수 있는 향을 만들어주고 저녁에는 또 로즈 향 같은 걸 가지고 잠을 잘 오게 만들어주는 네, 그런 형태의 스마트한 이제 디퓨저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이제 포시즌 호텔에 이제 실제 사용이 되고 있고 이제 국내 진출을 앞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퓨처플레이라는 투자 회사를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다양한 자기 반성의 어떤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g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고기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없을까, 좀 더 편하게 먹을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창업을 했고 이제 미트 샘플러라는 걸 처음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맥주 같은 거는 샘플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맥주 저 맥주 먹으면서 내 인생 맥주를 찾을 수 있는데 사실 고기는 뭐 여러 가지 부위가 있지만 어떤 부위가 나한테 가장 맞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가 미트 샘플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됐던 회사고요. 지금은 이게 이제 피보팅이 되고 확장이 되고 방향이 바뀌어서 이제 B2B 시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됐고 지금 회사가 꽤 커진 상황으로 이제 시리즈 B 정도의 이제 라운드를 돌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밑에 샘플러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경 뭐 디자인 회사도 이제 하나 프로젝트를 저희가 했었는데요. 제리캔 디자인이라는 회사고 이 회사는 이제 안경 베이스가 하나인데 클립온이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베이스 하나로 여러 개의 안경 디자인을 쓰고 싶다라는 일종의 발명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런 발명적인 어떤 요소와 그리고 또 비즈니스적인 요소를 같이 이렇게 시도를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시도들을 했고요. 다만 그러면 이제 뭐 창업자면 하나에 집중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제가 가장 잘하는 분야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명하고 이 발명을 시장에 맞게 개선시키는 그 분야에 이제 핵심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영역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고요. 이제 루틴이나 이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은 이제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제 만들었던 회사가 라운지 랩이라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세 가지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음식 가지고 장난치자. 그래서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자가 아니라 음식을 소비하는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기술을 활용해서 좀 더 극대화시켜보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도시를 기술로 증강시키자. 라는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들이 온라인에 빠져 있죠. 온라인에서 주문을 하고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배달 음식을 사 먹고 온라인에서 여러 정보를 만들고 컨텐츠를 크리에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뭐 그 전통 시장을 위협한다라고 해서 뭐 이마트 같은 거대 마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들을 뒀는데 사실 거대 마트들도 요즘은 쉽지 않죠. 굉장히 마이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배달 시장이 또 커지면서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대로 저희는 이런 오프라인 공간에 사용자들이 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그 시도 중에 하나가 이제 테크적인 시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도시를 기술로 증강시키자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오프라인 블렌딩이라고 해서 이제 옴니 채널이라고 하죠. 사용자들은 더 이상 온라인에서만 구매를 하지 않고 또 오프라인에서만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양쪽을 다 경험을 해야 되고요. 특히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경험을 하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하나로 블렌딩 시킨 자라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라운지 X 같은 프로젝트가 처음 나오게 됐고요. 현재는 무인상회라는 완전 무인화된 편집샵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라운지 X를 이제 드라이빙 스루화 해서 이제 손쉽게 아침 출근하면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게 하는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개념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런 시도들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우선 라운지 X는 이제 강남역 엔타워 지하 2층에서 로봇을 이용해서 핸드드립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도를 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 회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핸드드립 커피를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에스프레소 커피를 로봇이 많이 만들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역발상을 해서 고급 커피를 로봇이 만들어주고 사람이 만드는 커피가 좀 더 싼 커피인 그런 형태의 이제 두 가지 프리미엄 라인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보통 한 7, 8천 원 정도가 이 로봇 커피가 만들어준 거의 가격이 되는데 이제 오픈한 지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로봇 커피만 한 1,300잔 정도 이제 팔리는 그런 나름의 좋은 성과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이제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또 이제 이런 컨텐츠적인 요소가 있는 것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을 저희는 깨닫게 됐고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이제 다른 시장 쪽에도 확대시키고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됐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저희가 기술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기술 감성이라고 부르는데 실제 통계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성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이 로봇팔이 만들어주는 이 바리스타의 행동을 사진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좋아하시고요. 이제 남자분들은 보통 이제 이거를 해석하시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이건 말이야 뭐고 저거는 말이야 뭐고 이런 식의 이제 시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굉장히 그 공학적인 분들이 많이 오셔갖고 열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대부분 여성분들이 귀엽다, 예쁘다, 착하다, 바보스럽다 이런 어떤 감성적인 거에 반응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가지고 기술이 감성적인 어떤 부분을 터치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런 시도를 계속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했던 1년의 과정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이제 창업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단순히 창업을 한다기보다는 좀 발명에 가까운 창업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업과 발명과 그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네가 만들고 싶은 것보다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의미 있는 거는 내가 만들고 싶으면서 시장이 원하는 거를 만들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면 하수고 내가 만들고 싶으면서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면 고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시장이 원하지만 아직 대중적으로 원한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직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지만 곧 반응을 할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대 회사들이 아직 찾지 못했지만 작은 스타트업들이 이 영역을 먼저 섭렵을 하면 향후 거대 회사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을 때 인수를 하거나 투자를 할 만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먼저 찾는 게 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돈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시장이 아직 모르지만 곧 시장이 알게 될 부분을 찾고 또 내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찾으면 굉장히 행복한 그런 비즈니스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행복한 그런 스타트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멋지고 행복한 그런 여정의 앙트십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벤터십만을 가지고 막 IPR을 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이 IP 중에 대부분은 사업화가 되게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사업화가 가능한 것들을 가지고 그 가치를 키운다면 앙트로프로노십을 가지고 키운다면 그 가치가 훨씬 커지는 그런 어떤 형태의 시도 그런 형태의 프로세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했고 또 뭐 이렇게 카이스트도 나왔고 막 이렇게 보시니까 아마 인재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슬라이드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저는 인재는 아니었습니다. 제 학창 시절의 사진들을 다 살펴보면 책상에 있는 사진은 없고요. 다 이런 사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극하고 놀고 춤추고 노래하고 네 그랬던 학생이었고요. 경찰서도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패스웜을 해서 전 부산 출신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모험적인 학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고등학교 3학년 성적표인데요. 성적표 보신다시피 대부분 가죠. 네, 대부분 가를 받았던 열등생에 가까운 학생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렇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수학과 과학이 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학 박사를 받았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수학을 양을 받을 정도면 이제 이 T 안에 이제 공학적인 어떤 에너지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보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인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뭐 누군가는 인재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겠죠.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다양한 발명을 하고 또 그걸 이전시키고 창업을 하고 이런 실천을 가진다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앙트십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 강연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뭐 봤더니 보편적인 관점으로 봤더니 이제 인재는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과연 앙트십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를 잘 푸는 게 앙트십일까? 아니면 좋은 학벌이 앙트십일까? 풍부한 인맥을 가진 창업자가 이 앙트로프러너십을 많이 가질까? 다양한 경험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냉철하고 완벽한 논리가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다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있으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앙트로프러너십을 가지고 좋은 도전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동안 뭐 수년간 투자를 하고 또 수년간 다양한 실패를 하고 또 다양한 자그마한 그런 성공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한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슬라이드 세 장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이 2분 동안 이 슬라이드 세 장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이 공감 가능한 문제를 찾는 능력이 저는 앙트레프러너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엔지니어였어요. 발명가였고. 근데 저를 돌아보더라도 제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든 겁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고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려고 했죠. 근데 설득이 안 됐죠. 왜냐하면 공감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 많은 엔지니어들, 많은 발명가들이 시장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장이 공감하지 않는 것들을 발명하고 만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시도를 하실 때는 이 시장이 공감 가능한 영역일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냉철하게 꼭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중과 시장에 의해서 계속 재평가되고 반박되기도 하고요. 수정되기도 하고 뒤집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제품 하나가 비로소 탄생하는 거지, 뭔가 천재 스티브 잡스가 내가 발명을 탁 해서 세상에 던진다고 해서 그 세상이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앙트레프러너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확장 능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수많은 창업가들을 만나면서 사실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나보다 못한 분들을 자꾸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런 앙트러십이 있고요. 한 분은 네, 왕트십, 그냥 왕트십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한 분은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계속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확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자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잖아요. 팔두 개고 눈두 개니까. 제가 아무리 천재더라도 세 명분 이상의 일을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바빠요, 이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내가 한 명이지만 세 명분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확장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해야 되고 직원들 하는 것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가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만만 자꾸 생기고. 그럼 회사가 1년이 딱 지나면 이두 회사가 어떻게 다르냐면, 이 회사는 내가 3의 에너지를 쓰고 한 4명 정도를 뽑았는데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을 뽑아서 왕트십이 돼야 되니까 4명이 1의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4 더하기 3이니까 7이잖아요. 그러면서 맨날 바빠요, 이 대표는. 근데 확장의 능력을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자기가 한 1.5 정도 에너지를 쓰고 3, 5, 7, 2, 2, 2 이런 분들을 계속 뽑아요. 몇 천, 몇만, 몇 백만이 됩니다. 이런 회사가 저는 굉장히 스케일업이 크다. 스타트업이 가지는 강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앙트십이라고 감히 이제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경영자는 자기 전문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못했던 거예요. 제 자신 스스로를 보면서 객관하는 능력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창업자 중에 크게 실패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 자신의 어떤 의지와 본인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계속 뛰시는 분들이죠. 물론 잘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래서 냉철한 말들을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냉철하게 본인이 하는 작업들을 제3자 입장에서 또 제3자의 어떤 코멘트들을 잘 담을 수 있는 사람들, 이걸 지속적으로 이제 담으면서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저는 뛰어난 앙트십을 갖고 있는 창업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은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고 그 결과를 냉철하게 분석하는 지속적 자기 반성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자기 반성을 하면서 개선 상황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잘못했고 내년에는 어떤 것들을 더 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냉철하게 객관하는 능력. 이것이 앙트레프러너십을 가진 창업자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시장이 공감 가능한 문제를 찾는 거죠. 시장이 원한다라기보다는 공감 가능한 것. 원하는 거는 사실 대기업이 더 잘할 거예요. 박사급 10명 뽑아가지고 시장이 필요한 거 쫙 니치 마켓에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저는 그것보다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 네, 아이폰이라는 게 없었을 때 아이폰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아이폰을 쓰니까 아이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찾는 게 저는 앙트십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공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를 지속적으로 객관하는 거죠. 그리고 비전을 다른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확장하는 이 세 가지의 여러 방식들을 계속해 나가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창업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